건조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서울 인왕산을 포함해서 전국의 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산불이 나서 소중한 임야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식목일에 나무 조금 심어놓고 태우기는 그 수십만 배를 태우니 이거야말로 국가재난이 아닐 수 없으며 뭔가 60~70년대 수준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경사가 급하고 소나무, 참나무 등 바닥을 연소시키기 좋은 마른 낙엽들이 쌓이며 봄철에 건조하고 강한 북서풍 영향으로 불길이 번지기 좋은 특성을 가졌죠. 산불은 조선시대에도 봄에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조선 건국 초기에 금화령을 내려서 옥몰에 처할 정도로 강력히 산불을 규제했고 사산감역관이란 산불 예찰관을 두어 산불을 감시하기도 했지요. 조선시대는 궁궐이 배산임수 지형으로 산을 끼고 건설되었고 목조주택이라 산불에 취약했으므로 화전도 다 금지했죠. 지금은 영상에 보시듯 산중턱에 산불로서 대부분 입산자 실화 또는 방화지만 예전엔 밭둑을 태우다 산으로 많이 번졌죠. 지금은 실화의 경우 모두 담뱃불로 추정됩니다. 작년 경남북의 대규모 산불처럼 방화에 의한 산불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봄철 산불 감시가 필요한 이유죠. 세계 최초로 전국토 산림 녹화를 성공했고 임업과 조림을 국가기관 산업으로 중시했던 60~70년대에는 봄철 건조 기간에는 아예 입산 통제를 했고 산에서 라이터를 소지할 수 없었습니다. 산불 방제 기간에 과로사한 공무원이 나올 정도로 산불 예방에 국가 사활을 걸었지요.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대통령이나 시장이 산불이 이미 일어난 뒤 조속히 진화해라 하는 건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매년 대규모로 산불이 일어나는 걸 근본적으로 막아야죠. 푸른 산은 과거에 학생과 시민, 군인들이 참여해서 일궈낸 땀의 결과물입니다. 산림을 넓히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켜내야죠. 70년대에는 산사태까지도 예방했죠. 대통령은 치산치순이 국토보전에 대해 잘 모를 것 같고 그 밑에 장관들이라도 우리 국토에 대해 애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